전염병, 생화학, 수의 해부학. 나 오늘 해부하는 거 아니죠? 정과자가 첫방을 했죠? 네, 벌써부터 저를 알아보고 사진을 찍으시려는 분들 계시는군요. 네, 반가워요, 친구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대 입구인데, 네. 오실 때 없으세요? 건대 입구 옛날에 연습생 때 술 먹으러 가끔 왔습니다. 이제 몰래? 예. 그래서 오늘 과가 뭐죠? 제가 이제 뭘 유추해보려고 했는데 기대도 안 해요.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 없나? 저 학생. 왜요? 무슨 과예요? 키드. 산업과인데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라고. 산업 디자인과. 건대 하면 유명한 학과는? 예술 디자인 대학. 그래요? 그래? 군인대. 건국대학교의 장점이 있다면? 토수도 엄청 커가지고 안에 다른 학교가 들어갈 만큼 큰 토수가 있어요. 뭐 운석 떨어졌어? 학교 안에?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먹을 게 많다니? 학교 안에요? 여기. 아, 여긴 나도 알지. 오늘은 네. 과장바로 알려드릴게요. 야, 이거 나 딱 그냥 보기만 해도 의과인가? 간호학과인가? 웹? 네. 건국대 학생한테 물어봐야겠네. 건대 학생 계시나요? 건대 학생이에요? 건대 학생이에요? 그래요? 혹시 이거 무슨 과예요? 며칠 안 들어봤어. 잠깐만. 아, 수의대인가? 수의대? 네. 그럼 이게 피어야 되는 거 아니야? 펫? 오늘은 본과 3학년으로. 네? 랜드폰. 아, 건물 이름이 아니고요? 네. 아니, 그 호수가 얼마나 크길래 궁금하네. 저 이거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약간 실감을 못할 것 같은데. 잠깐만. 우와, 이게 뭐야? 아니, 이게 여기까지만 끝이 아니라 저 끝까지도 있네? 우와. 아니, 땅값이 얼마나. 건대 학생이에요? 일로 와. 학교만한 사이즈래요, 이 호수가. 네네. 어디 학교 들어가는지 알아요? 세종대 정도는 들어가죠. 오, 아는구나. 아는데. 무슨 과예요? 생명공학과예요. 생명공학과? 뭐, 막 유전자 조작하고 그러나? 그런 것도 있죠. 본인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뭐예요? 암의 발생 기전이나 암의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까지. 그 의대예요? 아니, 의대는 아니고요. 전 의대예요. 아, 네. 제 과가 뭐냐면 수의학과예요. 아. 네, 수의학과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동물을 치료해주는. 그쵸. 그러면 안 돼! 오리가 빠졌어! 안 돼! 이런 게 수의학과예요. 네, 아무튼 호수 정말 대단합니다. 여긴 거 같은데? 자, 수의과 대학. 오이씨, 뭐야. 전염병, 생화학, 수의 해부학. 나 오늘 해부하는 거 아니죠? 해부 해봤어요? 아니요. 학생 휴게실이 있네. 저 혹시 학과 사무실을 어디에? 학과 사무실 이쪽? 커플. 업무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손이 차시네. 밖에 저 광활한 호수를 구경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아, 네. 이게 수의학과면 V가 아니라 P로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P? 팻? 매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저는 이게 베트남은 베튼 베테리너리의 줄임말. 베테리너가 무슨 뜻인데요? 수의학? 이런 거 물어보실 줄 몰랐네? 저의 걱정했던 게 약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 하다 제가 혹여나 장난이라도 치면 막 이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저.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모든 열정을 다 쏟았어. 남은 게 없어. 들어온다. 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혹시 강아지 털 알러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 잘 됐네요. 우리가 오전에 네. 임상 로테이션 실습에 들어가실 거거든요. 실습이요? 실습하셔야죠. 해스? 아니, 피 볼 일은 조금밖에 없어요. 아, 피 볼 일이 있어요? 혹시? 아마? 그 다음에 오후에는 수생동물 질병학 이론 강의를 들으실 겁니다. 수생동물 질병? 수생동물. 수생. 물고기. 아, 그렇죠. 예. 물고기도 수의사가 치료를 해야 되는 동물 중에 하나거든요. 아. 광어 배에 백신을 놔야 돼요. 광어 배에다가요? 응.
우와. 맞다, 등록금. 한 학기에 보통 그럼 등록금이 얼마나? 500 좀. 에? 한 학기에요? 어요. 의학 계열이다 보니까 네. 실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다른 학과보다는 비싸죠. 아니, 근데 제가 이것도 예. 학과 발전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 제가 교수님한테 등록금 드렸거든요.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안주머니에 들어가더라고요. 누구시죠? 선생님인가요? 임상 로테이션 오늘 실습 진행하는 조교. 아, 조교님. 네. 오, 내 거야. 내 거야, 이거. 그, 근데 이거 환자복 아니에요? 수술 받을 때. 원래 선생님들 손 다 소중히 하잖아요.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제가 외과 대학원 하고 있고, 제 임상 로테이션 조교. 시험 안 봤어요? 아, 저... 그거 봤죠. 수의사이긴 하고. 자세는 지금 거의. 전문인데? 제가 이렇게 수업은 몇 시부터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아침에 와서 집을 중간중간 이제 내려왔다가 대기했다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돼서 지금 좀 대기하시다가 이제 연락드리면 내려오십니다. 그냥 무한 대기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인생이 그렇고 이제 연락드리면 김민 학생이랑 같이 내려오시면 돼요. 아, 우리 둘만? 네. 이무진 닮았어! 그 얘기 들었죠? 예. 마스크 한 번만 이렇게 내려주면 안 돼요? 그래, 규민아. 다 몇 학년이에요? 본과 3학년. 3학년? 본과가 뭔데요? 저희가 총 6년을 다니는데 6년? 네, 그중에 예과 2학년 다니고 본과를 4학년을 다니고 예비과 이런 거예요? 네, 나랑 규민 씨는 그 같이 실습을 가고 나머지 분들은 또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네. 외과를 드시는 거고 여기는 뭐 내과를 들고 안과를 들고 그거를 다 한 번씩 다 경험을 해요 이렇게? 네, 그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아, 어느 쪽으로 가고 싶은데요? 소를 소? 음매? 여기는 다 그럼 반려동물을 키워요? 안 키워요? 저는 안 키워요. 소 키워요? 아니요. 수의사가 아닌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진로 방향들이 있어요? 동물이 있으면 다 가요. 백신은 이런 데서 가고 있고 방역과실. 방역? 수의학과다. 그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예요? 이상하지 않을 때. 내가 밥을 안 먹는다. 그런 사진 찍어주면서 또 왜 하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대답해줘요? 병원에 가보라. 병원에 가보라. 그렇지. 이런 법이 수생분들을 또 기억하지. 하기 전에 하고 실습을 뭐 지금 실습을 한다고요? 뭐야? PPL이야. 붕어? 붕어빵. 어, 귀여워. 어떻게 하죠? 붕어. 펜슬이야. 연필 잡듯이. 아, 이렇게. 오. 그래서 물고기는 원래 똥구멍에서 들어. 똥구멍에서 메스. 똥구멍에 들어가서 갈드면 안에 뱃속을 가득 채운 팥쏙 단돈 3,500원에 즐기세요 간식꾸러미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번에 월드컵 보통 10시, 12시 막 이러던데 커피 못 마시고 커피 안 좋아하는 사람들 먹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음식으로 연습해본 적 있어요? 한창 가게 될 문제라 치킨 먹다가 맞춰봐서 닭 한 마리 만들어 오늘 한번 도전해봐요 어디 있어? 뭐 필요한 뼈 있어요? 다 전교 1등 한 번씩 했어요? 저는 전교권 가본적 진짜로? 그냥 수능 대박 봤어 몇 점 몇 개 틀렸는데요? 대여섯 개? 100점 만점에 저희 지금 헌혈센터 지금 뭐라고? 네, 지금. 우리가 지금 가서 배워야 되는 게 헌혈하는 거예요? 그쵸. 나 무서운데? 근데? 엄청 깨끗한. 아니, 이게 새로 지어진 건데. 헌혈 한 번이 반려견 네 마리를 살린다. 혹시 참관할 때 주의사항 있어요? 수의사 선생님께서 강아지를 만지려고 할 때는 만질 수 있는데 면허가 없고 학생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강아지를 만질 수는 없어요.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미친것들 수영하는 공간인데요. 반려견 헌혈 가시는 건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가다가 진수 진학으로 인해서 빈혈이 발생하거나 사고를 당해가지고 심각한 출혈 때문에 비심하게 와서 쇼크 상태인 경우에 발달근도 헌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발달근 헌혈은 대형견 친구 25kg 이상의 친구들이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체중당 10mm에서 15mm 정도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체혈이 가능해. 지금 보실 친구는 골든 리트리버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 헌혈 과정을 참여하시면 돼요. 혈관을 잡는 사람보다는 잡아주시는 분들이 중요해요. 근데 오늘 선생님들께서 보정에 참여해 주실 거예요. 강아지 보정에. 저희가 강아지. 네, 강아지를 보정에 참여해 주실 거예요. 어, 심장 때인데 어떡하냐. 감사합니다. 해적번호 제가 시작을 할게요. 선비쌤? 옳지. 청진할 건데요. 선생님 청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좌측에 여기 만져보시면 심장 뛰는 부분 있어요. 그쪽에 네? 심장 뛰는 부분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대고 한번 들으시면 되세요. 네, 여기쯤. 움직여가면서 심장 소리 들리는 부분 찾으면 돼요. 들려요? 들려요. 근데 둥둥, 둥둥. 아, 왜 그 둥둥둥둥. 잘 들으셨네요. 제가 또 맞다, 음악이나 그 음악을 하시다 보니까. 그다음에 제가 어디로 될 것 같으세요? 똥코. 오! 배워보셨어요? 신체 검사? 달려도 모르겠어요. 38.7도 정상범위에요. 진짜? 앉아? 어, 네, 그 정도 그냥 애기가 너무 싫어하지 않는 상태에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네. 지금 20mm 어, 네. 들어가고 들어가고 지금 편해 보여가지고 거의 다 했어? 진짜 거의 다 끝났네 우리 애기야. 오케이, 아이 잘했다. 여기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제 앉아볼까? 이제 허리 아프시죠? 고생하셨습니다. 한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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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지쳤어. 식사를 해야 되겠어. 나도 치킨 배고파. 일단 우리 먹자고. 네. 혹시 어디 실습 갔다 왔어요? 피 뽑아가지고 멘털 같은 거 정리해서 우리가 뽑은 피를 그쵸, 이제 여기서 이제 검사해주는 어... 보자 진짜 가보신 거죠? 네. 하도 일단 내려오라고. 와 누군데? 왜 딱 수치실로 내려가? 맞췄어요?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어떤 처치를 하는 거예요? 어, 아기는 이제 잇몸에 뭐가 있어서 이빨이 다 덮여 있죠. 오. 네, 그래서 이 부분 검사 진행하려고 오늘 내원한 친구고 이제 호흡수를 재볼게요. 자, 재보세요. 어, 방구 꼈다. 응, 방구쟁이. 자, 체온은 강아지들은 정상 체온이 37.5도 정도부터 39.2도까지 정상 범위라 38.6도 잘 적어주시고 계시네요. 6. 그리고 이제 잇몸을 보시기만 물 수도 있어서 어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아이고 싫어 아이고, 아이고 싫어 알았어. 그래서 이런 점막 색깔도 아야 치킨 좀 먹읍시다 이제. 아, 괜찮아요. 이거는 그거 같다. 레디우스 얼라? 아, 레디우스 얼라 그... 아니야 근데 티비아랑 피뮬라 붙어있잖아. 이거군요. 아 그건 여기 있어. 있어 여기 붙어있어. 피뮬라? 그래? 다녀왔습니다. 아야. 우리 CC? 찔날 소리. 오빠가 CC가 좀 많아가지고. 어? 왜요? 6년 동안 저희만 있으니까 저희밖에 안 돼요. 나 교양도 안 돼. 아. 어디? 할만해요? 아니요. 또 상황 있나 보다. 뭐 필요한 뼈 있어요? 수생의 물고기한테 무슨 질병이지? 307호. 여기가 수생 그거 맞죠? 네, 맞아요. 반갑습니다. 몇 학년이시죠? 문과 1학년. 나 3학년인데. 이씨. 강의자를? 잠깐만. 있어. 뭐 에어드롭 쏴줘요? 아이패드 8번 보내주세요. 아이패드 8번? 선예진 아이패드. 여기서 배운 것들이 실생활에서 쓴 적 있어요? 감자탕을 먹을 때 등뼈 번호를 알아가지고 친구 앞에서 잘난 척을 할 때 아 이거는 T10번이다. 그럼 친구 앞에 친구 표정은 어떻게 돼 있어? 썩죠. 근데 왜 다 가운 안 입어요? 이런 때는 실수 때만 입으면 혼나요. 배 가르는 거 아니야? 그거는 실수. 이거는 이런 수업이에요. 큰일 났다. 혹시 마동석 닮았어? 큰일 났네. 조금 혼나면 되지 않나요? 응? 조금 혼나면 되지 않나요? 교수님이 마동석 같이 생기셨다니.
오, 진짜네. 잘생겼다. 갑자기? 준비됐나 했었어? 자, 444번. 교수님, 제가 명단에 없습니다. 어? 아, 전과자시구나. 예. 아, 내 이름 적어놓을게요, 여기다가. 예, 오케이. 제 이름은 이창섭입니다. 아, 이창섭. 가로치고 전과자라고. 오늘은 스생동물질병의 외과적 요법 볼게요. 피라냐 알아요, 피라냐? 아마존의 식인 물고기라고 알려진 이 말의 쪽에 매스가 발견됐어요. 종양일 수도 있고 뭐 뭔지 모르겠죠? 비디오를 먼저 한번 볼게요. Bright red lump on his lower jaw, and that's an abnormality since it's gotten considerably larger. If we let this go any longer, it could start affecting. 뭐라고 하는 거야? 영어 알아들어. 꼬리를 잡았을 때 물고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지. 퍼덕퍼덕을 안 해야 돼. 물고기 마취할 때는 물에다가 가루 마취제를 풀어줘요. 농도를 맞춰주고 물고기를 여기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물고기가 마취가 돼요. That's it? 쉽죠? 교수님, 이 마취제 사람이 먹어도 마취되나요? 사람이 먹으면 마취 안 되죠. 아까 뭐 리도케인이나 이런 같이 쓰는 거는 국소 마취제로 쓰는 거.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아주 신선한 질문.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뭘까 이게? 보이지? 뭘까? 결석. 결석. 얼마나 아프겠어, 그죠? 몰라. 물에다가 타서 넣어주면 돼요. 반신욕 정도로 생각해. 이렇게 영상만 계속 보는 거야. 이건 알아보이고. 마취를 하려면 마취약이 필요한데 뭘 쓰냐? MS-222라는 거를 가장 많이 써요. Ovario Sulfingo Hysterectomy. Loss of reaction to pressure on the peripheral. Isoflurane, Sibuprofen. Opiate 같은 거. 헬로세인, 틀레타민 졸라제품 합제. 졸리죠, 여러분? 밥 먹고 와서. 그럼 내가 뭐 하나 보여줄까? 요즘에는 홍가리비가 엄청 싸. 홍가리비가 엄청 맛있고. 증강현실. 3,900원까지 떨어졌네? 근데 일반 조개는 모래가 씹히잖아요. 근데 얘네는 이게 줄에 걸어서 키우니까 입에 씹히는 게 없고 관자가 엄청 크니까 맛있잖아. 술 마실 거 아니야, 여러분. 소주를 마시겠다 그럼 초장을 준비하고 와인이나 맥주를 먹으면 마늘 하나 슬라이스 한 다음에 버터를 한 조각 넣고 전자레인지에다가 1분을 하는데 그냥 1분이 아니고 30초씩 끊어서 두 번. 오늘 수의학과 수업 잘 들었습니다. 예, 어떤 생명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공부를 한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이거 공부 잘해야 되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과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전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끝났으니까 술 먹으러 가야겠다. 내가 처음에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무슨 생각했냐면은 의과라고 하면 공부밖에 안 할 것 같은 거죠. 롤 해요? 네. 티 어디야? 맞습니다. 뭐야? 라인 어디예요? 저 탑이요. 주키가 뭔데? 저 릴리아. 릴리아로 탑을 간다고? 네. 역시 마스터의 세계는 특이하구만. 죽여! 아, 죽이! 나이트.